1년에 한번 연료일차 이런 걸로 아끼지 맙시다. 게이드. 차량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12월 달에 교환하고 지금 4월인데 한 만 킬로 정도 탔어요. 그래서 교환을 하면서 연료 일차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 교환했나 그때 교환했나 했는데 한 만 킬로 좀 넘게 연료 일차를 썼으니까 한번 연료 일차도 다시 한번 교환하면서 필터를 한번 까보려고 해요. 안에 내부 필터 상태가 어떤지. 일단 오일은 만 킬로마다 일단 저는 교환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19만? 29만인가? 29만 킬로지. 29만 킬로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은 무조건 교환해야지. 그쵸? 프러싱 하고 지금 오일 드레인 하기 전에 필터에 잔류 오일을 빼주고요. 연료일차가 한 2만 킬로 좀 못 탔는데 까면은 어떨 것 같아? 까말까? 네. 까말 것 같아? 안 까마면 어떡하지? 저 얼굴에 일단 한번 떠서 오일 교환하면서 필터 한번 까보자고. 그 사람들이 내가 1년에 그냥 무조건 한 번씩 교환하라 그러니까 가끔 댓글이 달리는 거야. 미쳤다고. 연료일탈 무슨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냐고. 저도 똑같은 소리인데. 그러니까 한번 지금 한 4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탄 필터거든. 그때 내가 이거 수리 다 하고서 한번 교환한 거였으니까 한번 봐야지 뭐. 수리 다 하고 한번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 다 하고 한번 했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밖에 운행 안 한 거야. 한 만 킬로 한 2만 킬로 정도도 채 안 탔어. 15,000? 17,000? 그 정도 운행한 거니까 17,000 킬로 타고 연료 일차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경유 자체가 원래 품질이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9,500km 탔는데 오일이 새카맣네. 새카맣지. 어? 출연하고 싶다고? 네, 출연하고 싶답니다. 빨리 자기소개. 자기소개해봐. 저보고 출연 안 하세요 이래가지고. 알았어. 너가 해서 진짜. 어색한가봐. 너도 빨리 뜨는데. 애교 장난 아니야. 유명해져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나 봐, 나 여러 명 연락 오자. 여기 해가지고 연료일차 한번 갈아보자고. 1년에 한번 연료일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까보고. 난 한 5개월밖에 안 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카마면 1년에 한번 가는 게 맞지. 사실 그리고 필터가 얼마 안 비싸. 필터가 얼마 안 비싸니까 1년에 한번 가르라 그러지 뭐. 필터가 뭐 몇십만 원씩 하면 나도 주기에 맞춰서 교환하라고 하지. 벤츠 같으면. 그치. 얘네 뭐 교환하는데 뭐 돈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0만 원이면 이거 연료 쇳가루 돌면 400만 원, 500만 원씩 외부샵에서 나오는데 어떤 게 더 이득인 거야? 10만 원도 아깝다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다 무슨 우리가 장사해 먹으려고 사기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그렇진 않지만 내 차는 안 그러겠지. 내 차가 다 포함돼. 내 차는 안 망가지는 줄 알아? 내 차는 안 그러겠지. 내 차도 망가지는데. 남들 망가지는 건 다 망가져. 나도 필터를 딱 쪼갰는데 안에가 존나 깨끗해. 그러면 살짝 쪽팔린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봐. 나오는 기름은 지저분하지 않고. 어우씨, 아까워. 기름값도 없는데. 새 연료기차를 장착하고, 맞죠? 네. 마지막 옮겨서 살고. 하나 없은 거야? 네. 주행하다가 기름이 갑자기 터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거야? 네. 찍어달면서. 아, 날 찍은 거야? 야드는 모습을 찍어달라는 거지. 발자위. 딱 봐도 되게 더럽지 않냐? 그치? 다 부셔지는데. 탕물 나오는 거. 응? 탕물. 탕물 나온 건 나온 거고. 자, 이게 2만 킬로도 안 탄 연료 1타고 내가 몇 개월 됐지? 한 6개월 됐나? 6개월. 그렇죠. 1년은 안 됐고. 1년 안 됐지. 6개월밖에 안 된 연료일차인데 지금 필터가 상태가 이래요. 안에는 그래도 아직 노란색의 원래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덮여보자. 으이씨. 어, 빠졌다. 까꿍. 자, 어, 자체 효과음 아주 죽인다. 자, 이게 원래 이 안에 색깔처럼 안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필터예요. 이런 종류의. 근데 지금 바깥의 필터 색깔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경유가 이렇게 불순물이 많은 연료고 실제로 이게 지금 6개월밖에 안 탄 제 차량의 필터인데 이렇게 새카맣단 말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미세하게 검정색으로 걸려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연료 펌프랑 인젝터 내부로 들어가서 연료 펌프를 손상을 입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연료 필터 자체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해봐야 우리가 교환해드린 가격이 10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업체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돈 10만원짜리 연료 필터를 아껴서 결국은 연료 펌프랑 인젝터의 고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다시피 제가 1년에 한 번씩 연료일타를 교환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고 보시다시피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실제로 1년에 한 번만 교환을 해도 상태가 엔진 연료계통의 고장이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연료일타 1년에 한 번씩 좀 제발 교환합시다. 이거 아끼지 말고 Please. 이런 걸로 아끼지 맙시다. 아낄 걸 아껴야지. 아끼다 똥 아끼는 된다. 거는 연비운전을 해서 기름값을 아끼는 거고 이런 부분은 엔진오일과 연료일타 이런 부분은 제발 아끼지 말자고요. 특히 디젤차. 가솔린은 연료일타 내장형이라 따로 교환을 못해요. 근데 디젤은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니까 제발 1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하자고요. 끝! 아, 추가로 정비업소는 연료일타를 교환하는 것보다 연료 펌프를 교환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개이득. 오일 필터
이거 5일차 짝퉁 아니야? 저거 짝퉁일걸요? 진충현도 짝퉁이라고 말한다. 바꾼 게 아니야 그거? 네 아직 안 바꿔. 그냥 껴. 뭐야? 사는 건데. 아니 씨발. 그러게요? 청과제인가요? 네. 뭐 보약 같은 거예요? 네, 사람이 먹어도 좋습니다. 아 그래? 죽은 길에 좋습니다. 물려나냐? 조청에 찍어 먹으면 돼요. 피자 찍어 먹으면 고르곤졸라 찍어 먹으면 되겠네. 딩동댕. 아 맥주 먹고 싶다. 아 오늘 먹어야지. 이빨 치료한다니까. 아 소주도 먹어야지. 민준아 한 잔 해야지. 사장님 카드로 먹자. 개새끼. 엔진 오일은 뭐 넣는 거야? 종류가? 햄코? 햄코 좋은 오일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정말? 네 진짜. 아니 협찬 안 받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아 돈 네. 받아야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돈 안 받았다는 거 협찬을 아무도 안 해. 나도 광고 좀 받았으면 좋겠어. 개소리 하지 말라고? 나 치과 치료하면 회식하자. 네. 저기 공부리치인데 저기서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 어?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쟤 빼고. 아 저요? 쟤 괴롭히지 쟤. 서 있는데 꼭 그랬어야 돼? 사장 차는 세척 안 해요. 결제할 거라고. 워셔액 좀 넣어줘요. 워셔액이나 넣어달라고.